김양철님 말해라. 어디서 몇 살이세요? 순양사는 52이다. 52살이야? 예. 아저씨 어차피 좀 이따 새벽에 근데 그 안전 못 쓰고 벽돌 날려야 되잖아요. 왜 일하고 있는 사람은 놀려요. 아 죄송해요. 어이 진씨 그만하고 벽돌이나 날려. 지나 잘 살지 방금. 벽돌이 몇 개고? 280개요. 320개다 320개. 네. 훈련된 장인이 한번 벽돌을 날 때 보통은 320개다. 뭐 오늘 같이 저 대구 사람이 김씨라고 불러줬을 때는 280개가 적당하다 캐도! 280개씩 능력하게 준비해라! 알았나? 아, 네 더글놀이 봤나? 저 연진이에요. 봤어요. 내가 요즘 재벌집이랑 더글놀이 두 개를 동시에 봐가지고 대사가 많이 헷갈린다. 그 막내 아들 재벌집이요? 더글놀이에 진영철 나오는 거 맞지? 예. 진영철 계속 괴롭히고 맞지? 나의 체육관에 온 걸 환영해 연진아. 나의 체육관에 온 걸 환영해 연진아. 파이팅 와. 박연진! 브라보! 멋지다 연진아! 막 오늘부터 내 꿈은 순양 너야! 진짜 오래간만이다. 다들 잘 지냈나? 난 가끔 와보거든 이 체육관에. 난 가끔 와보거든 이 체육관에. 어이가 없어. 덕분이야 양철아 이런 순간 놀랍지도 않은 거. 아니 대구야. 왜? 니네 도와줄 거가. 그래 뭔데 그러니까. 너 나한테 왕자님이네 왕자님. 난 왕자님은 필요 없어요. 나랑 같이 칼 좀 쳐줄 막나니가 필요하거든. 난 왕자님은 필요 없어요. 나랑 같이 칼 좀 쳐줄 막나니가 필요하거든요. 누구 죽여줄까요? 아, 니 그 의사가. 그 의사한 거 아니야? 네, 맞다. 사장님, 오스트리입니다. 아이고. 네, 무섭다. 그 내가 하려고 했다. 어이, 대구야. 왜? 그 내가 하려 했는데 박연진 뒤에 숨어있던 예솔이가 니다 이 말이가. 네, 안녕하세요. 네 반갑습니다. 노래하는 방인가요? 아니요 왕돌님이 씨 멋대로 부르는 거예요. 아 예. 사단님. 사단님. 오스트입니다. 어때입니다. 저 방장님. 네네. 근데 강퇴하시면 내 무섭다. 와 나를 강탈락하는데 와. 절망아 내를 강탈하는 무섭다 이거. 가라. 아, 너무 웃기네. 어이, 방정아, 내 강퇴하면서 내 몸은 이미 다 망가뜨렸고 내 영혼도 부서뜨렸는데 네가 뭘 더 할 수 있는데. 내 몸은 이미 다 망가뜨렸고 내 영혼도 부서뜨렸고 네가 뭘 더 할 수 있는데. 어이가 없네. 어, 방정아, 너 나한테 사과할 생각 있나? 없어. 사과하지 마라. 사과 받자고 10대도 20대도 30대도 수년까지 다 걸어버린다. 사과하지 마. 사과 받자고 10대도 20대도 30대도 다 걸었을까? 이 이야기는 동화가 아니라 우화다 우화! 아 지린다 진짜. 대구 사람. 왜? 이 여친 있나? 여친 없어. 이 사람아 네 여친이야? 이 사람아 네 남친이야? 아, 너 성이 스트레스냐? 대구님. 예. 이번 겨울 대구에 눈 왔습니까? 안 왔어요. 그럼 눈 온 세상 잘 모르겠네. 네. 너 모르잖아 알록달록한 세상. 모르잖아 알록달록한 세상. 아 더글놀이 진짜. 대구 게시판에 종종 글 써도 되나? 써. 나의 체육관에 온 걸 환영해 연진아. 어이 방장아. 에. 내가 네 목을 조르기로 했어. 명치를 때리기로 했어. 따귀를 갈기기로 했어. 예솔이 목을 조르기로 했어. 명치를 때리기로 했어. 따귀를 갈기기로 했어. 아니면 뜨거운 걸로 찢기로 했나? 방장 네가 거 뭐 안 한다. 그거 말고도 할 거 많거든. 그러니까 다시는 내가 어디까지 갈 거지 어디까지 떠밀 거지 떠보지 마라. 우리 같이 천천히 말려 죽어보자 연진아. 그럼 내가 저 사람 강제하면 몇 대 몇인 거야? 더글로리에 진영철 나오는 거 맞지? 내 정신 나갔다 이제. 니 근데 더글로리에서 아우 내 꿈은 너야 양철아. 진영철이가 선생님 찾아가던 장면 기억나나? 아 알지. 선생님 이제 저 기억나시죠 선생님? 너 이 새끼 너! 저 회장 됐어요. 다음 선생님 덕분이요. 감사합니다 선생님. 너 여기가 어디라고 임마? 저 그때 미라클 대주주한테 자퇴서 냈던 날도 시계까지 풀어놓으시고. 폭탄은 박연진이 아니라 우리 문동원이다! 어깨 만년꼴찌 문동원! 준비 많이 했는데? 복수 그게 돈이 됩니까? 아 집에서 담배 피신다고요? 네. 그 집에 냄새 배지 않아요? 막 그 의자나 막 이런데? 그냥 하루 종일 눈 열고 있네. 아 그래요? 집에 담배가 몇 개고? 뭐라고요? 집에 담배가 몇 개고? 담배 없어요 집에. 보통은 320개다. 뭐라고요? 뭐 오늘같이 빼브리지 없을 때는 280개가 적당하다 캐도! 뭐라?
환기 잘 되게 다음부터 공기청정기는 360개지 준비해라. 근데 요새 재벌집이랑 더글로리랑 하도 많이 봐갖고 대사가 많이 헷갈린다. 더글로리 한번 해주시면 안 돼? 마 파이팅 박영진! 브라보! 현진아 현진아! 마 오늘부터 내 꿈은 니다! 알았나? 와 진짜 오랜만이다. 다들 잘 지냈나? 난 가끔 와보거든 이 체육관에. 어떻게 지냈어 현진아? 보라이마? 이거 맞지? 박연진 뒤에 숨어있던 예솔이가 니다 이 말이가 하도영을 장기발로 세우고 차 따라 퍼따라! 뭐라고요? 이러면 내가 장손도 아닌 니한테 미친놈이다 초등학교 교사를 물려줄 게라 그래 생각했나? 내가 젤로 사랑하는 예솔이가 누구지 니 몰이나! 아까부터 뭐예요 이게? 안녕하세요. 그러면 여기부터 혼술 하시는 거 아니죠? 네 아니에요. 아 저는 혼술하고 있어요. 요새 뭐 아, 너... 재밌는 거 볼 거 없어요? 뭐 넷플릭스예요? 뭐 전부 다요. 어 그거 재밌던데요. 소리남. 편하네요. 진행해주신. 방금 넘겨요? 네 넘겨드릴게요. 뭐 제가 잘 못 들었었는데 뭐 해주시니까 그렇다고요? 진행이. 진행이 몇 개고? 아씨. 보통은 320개다. 아씨, 니네 강퇴 시켰지? 와 이런 짓은 버린기고! 와! 이러면 내가 이 방 못 들어올 거라 그래 생각했나? 여기까지 오는데 우연은 단 한 줄도 없었다. 그걸 모른다니 실망이야 내 꿈인 박연진. 아이디 멋지다 규방장! 멋지다! 오! 규방장 오늘부터 내 꿈은 니다. 아 진짜 개웃기네. 아이디 몇 개예요? 320개다. 아이디가 320개라고? 이런 빌런 짓 할 때는 320개가 적당하다 캐도 오늘같이 방장이 강제 많이 시킬 때는 360개씩 넉넉하게 준비해라. 방장님 네네 아까 강퇴하신 거 저한테 사과하실 생각 없습니까? 죄송해요. 사과하지마. 사과받자고 10대도 20대도 30대도 다 걸었을까? 넌 벌 받아야지. 내가 보름 줄게. 너 거기에 달러 꽉 채워놓고 내 전화 기다려. 보름 줄게. 거기에 현금 꽉 채워놓고 내 전화 기다려. 어지럽다 진짜. 이 이야기는 동화가 아니라 우화다. 그만을 해주세요. 배 아파. 그만해주세요. 야프나 장염이 몇 개고? 고대가 좋습니까? 연대가 좋습니까? 연대. 연대. 아주 말캉하고 뽀얀 네가 제일 아끼는 연대기를 들 거야. 이 사라가 네 남친이야. 국내에 딱 두 벌 들어온 건데 눈깔만 높아가지고.